내가 선생님 여기 길고 꽃도 가 안 하고 맞춘 거 이거요? 여기는 있잖아. 아 이거 오래오래고? 어머 특이한 베란다에서 가꿀 만한 특이한 씨앗 있어요? 요거 특이하지. 제가 키워보니까 잘 자라고. 이거 상추예요? 상추 종류인데 네. 오크라는 건데 제가 키워보니까 잘 자라더만. 제가 보여드릴까? 아니 뭐 한번 아, 재미로 키워보세요. 이거 얼마인데요? 조금씩 두 개 두 개? 모종도 있는데 베란다 키우려면 모종이 나는데 모종 할까요? 그럼요. 요거 하면 요거는 밑에 뿌려놓고 모종 심는 사람도 있더라고. 아 그렇게 하려면 하죠. 네. 그렇게 하면 막 여기를 뿌려놔보지 뭐. 요거 두 개 하죠. 네. 모종지 않을까? 생각했는 거 아니 뭐 베란다니까 많이는 안 사고 몇 개 그냥 또 상추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빨리 먹으면 1차 심어놨는데 또 심어요. 제 생각에는 이런 거랑 이런 거랑 두 가지를 하실 수 있어. 너무 많이 안 할까요? 우리 베란다 좁아요. 한 개라도 해야 돼. 한 개만 하면 괜찮아. 두 가지를 싸먹어. 그래 해주세요. 까만거 할까 요거 할까 요 하면 비중이 두껑하고 요거 같이 예, 세트도 있어요. 예. 무슨 일이니까 3,000원. 한 줄 하니까. 한 줄 한 줄만 주세요. 예. 내가 또 심어놨어, 1차로. 베란다가 뭐, 얼마 심겠어요? 아, 여기 사람들 많이 오네요. 국포시장 참 오래됐다, 안 온 지. 여기 엄청 오래 이거는 흙 안 털고 그대로 심으면 되죠? 어? 흙 안 털고 그대로 그냥 막 흙 안 털고? 뿌리에 흙 있는 거 안 털고 아, 그래야지 살아야지 그렇지 살지 털면 절대 안 되고 요거를 살살 만져 네,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빼면 안 맞아 네. 그냥 여기 만져가면 쏙 빠져 네. 언니도 몇 개 그 집에 창가에 해태병 있지 잘라보고 창가 없나? 창가 두 군데 있어 양쪽으로 아 그래요? 그 요새는 페트병 잘라보고 그거다 하나씩 심어갖고 해먹는 사람 많더라고 80에 하나 이렇게 5천만 원 네. 거의 모르더라고 네. 페트병 그거도 어 잘라갖고 구멍 내갖고 안 그러면 물을 밑에 놓고 이 위에 끓이고 꿀로 이래 반 잘라갖고 꿀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물 주면은 가가 저절로 발아들여갖고 이제 수경제 흙을 사면 가벼워 가분 찍어가지고 그런 데 흙을 이런 거 얼마예요 그러면은 씨앗하고? 그래, 뭐, 억수로 재밌다, 미야. 나는 부엌 앞에도 해놨겠다, 맨날. 네, 막 부엌 풀에도 놓고. 부엌 풀에도 컵만 있으면 놔놓고, 거기. 세트병 있으면 이만큼 잘라갖고, 엎고. 그 밑으로 납작하니까. 아까 씨앗 넣었어요? 그 돈 주머니 그거 있네. 내 훔쳐가야지. 아, 그래서 빠졌어. 돈 주머니 나 알아놨다. 딱. 돈 주머니 알아놨다고. 돈 빠가지. 돈 밖에서 알아놨다. 몰래 훔쳐가야지. 정구지, 희한한 정구지지, 그죠? 이 정구지, 희한한 정구지. 그래. 아니, 똑같다. 이거 심으면 나중에. 아, 늘 똑같아요. 이거 나중에 되면 이게, 아, 이제 그거 되고 밑에서 싹이 살아 올라. 옥수수 이것도 두 가지 샀는데 나 상추 씨앗 샀다 씨앗 사고 상추 뭐 상추 산거 요새 새로운 뭐 좋은 거라네 일단은 몇 포기 심어놓고 거기다 뿌려놓으려고 유튜브 보니까 그렇게 하대 요새 상추 내가 언니 한 두 포기, 세 포기 줄 테니까 섬에 참 주방이나 어디 해놓고 한번 키워봐. 밖에 눈앞에 그런 창가 있어. 그래. 막 어디든지 다 놓고 다 키우면 되거든. 나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가지고. 내가 나도 가르쳐 줄게. 알기만 하는 거지. 그래. 그거 한번 쇼 찍어갖고. 아, 맞네. 아이고 세상에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보시잖아요. 언니 아까 그 아무도 이거 입었어도 이거 코앞으로 이런 거 가능해요. 앞을 보여줘.
양화장. 긴 땡초, 긴 땡초는 뭐야? 긴 땡, 땡초가 좀 길겠지. 아, 이것도 나중에 사기는 사야 되는데. 들고 갈라카 그렇다. 이거. 오색이 좀 비슷한 거다. 이거는 3,000원입니다. 아니, 오색은. 아, 이거. 이거는 우리 집에 이런 글도 아니고. 아, 이거 뭐야. 이거 참. 뭐가 한 덩이 많이 들어. 아이고, 옆에 옆에 장삼촌을 말해서 대단하게 하고 있어. 이게 3,000원이다. 이거 짜장에 찰 옥수수, 자찰 옥수수, 자찰 옥수수 재놨네요. 그럼 이거하고 틀리면 이게 맛있어요. 얘는 3,000원이고, 얘는 4,000원이고. 이게 더 좋습니까? 예, 그거 더 좋은 거 있어요. 어떤 거야? 생수 옥수수. 아이, 그런 거는 나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이거는 이게 나아요. 이거는 쫄깃쫄깃하니 하나 때네. 쫄깃쫄깃하네. 이게 맛있어. 아니, 그것도 한번 시켜놔봐라, 옆에. 어떤 거? 그거. 자꾸 맛있다고 맛있게 샀는데. 이거는. 한번 시켜놔봐라. 이게 너무 크고, 예. 이 속이 좀 작았습니다. 이게 작으면 좋아. 재밌는 있잖아요. 아, 그래요? 억수로 맛있어요. 네. 저거 이렇게 억수로 맛있어. 내한테 하셨잖아. 억수로 맛있다니까. 저거 우리 눈 지금 이거 진짜 털려요. 아, 쫀득쫀득하게. 아줌마도 와요. 내 고집을 가는 언니야. 이거는 산마늘이고. 아, 그거는 그거다. 그거는 비비초다. 그쪽에 산만. 그거는 물 끓이는 거 먹어. 둥글레 먹어. 둥글레. 4천원 줬는데. 가자. 이거 명월초 이것도 약초다 이거 언니야. 이거 내가 전에 이게 전부 잡초인 줄 알고 다 버렸거든. 근데 이게 진짜 약초라더라. 아, 근데 아저씨 기다리겠다. 아니 이거는 그냥 귀엽다. 이건 진짜 여로 이게 심으라. 사야 된다고. 응. 더 산다고. 요새 많이 파시네요. 삼채는 뭐 나물이에요, 삼채? 나무 종류 사무실 가는 거 아니야? 아, 이거 아니 이게 이 심어 나무를 해도 된다.
몇 개에서 몇 개 뭐 세 개 갖고 가겠나 저 사이에. 이상추도 맛있어 보이네. 이상추도 맛있어 보이네. 이게 맛, 이 담배 상추가 이게 맛있는 거야. 담배 상추가 쌉쌀해서 맛있다, 이거 담배 맛 나. 아이, 이것도 좋고, 이것도 좋고, 이것도 좋고. 근데 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으니까. 이게 맛있어. 아니, 일단 심어놓고. 아니야. 심어놓고. 심어놓고, 뒤에 봐서 또 조금 더 심어라. 그 나름대로. 씨 샀다는 뜻으로 바꿔놓고. 밭에 심으시려고? 어디, 주말 농장? 텃밭. 아, 이거는 뭐 나물이에요? 나물? 예. 아, 이 풀 뒤에서 먹, 풀창 뒤에서 먹는 거예요? 아, 그래요? 이거 삼채, 이거 한 포트는 얼마예요? 100?